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건입니다. 네. 아마존 다큐멘터리를 제가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 다큐멘터리 1화부터 3화까지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토트넘 다큐멘터리 어디서 어떻게 볼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마존 프라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미네이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존 들어가셨는데, 30일 무료 트라이얼로 바뀌고 있답니다. 야호! 네, 30일 무료 트라이얼이면, 3주에 걸쳐서 이 아마존에서 이, 올오어 나띵 토트넘 핫스퍼 편이 나오기 때문에, 전편을 무료로 보신다고 있습니다. 네. 3화를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토트넘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면 3화를 먼저 보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정말 3화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랄까요, 손흥민 선수의 그 번리전 골부터 시작을 해서 첼시전 퇴장까지 당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3화 1화하고 2화에서 손흥민 선수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3화에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이게 시간 순으로 딱딱딱딱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화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지고 번리전에서 75m 원더골을 넣고 이제 뭐 가다가 첼시전에서 퇴장당하는 것까지 퇴장 딱 당하고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퇴장당해서 혼자 홀로 락커룸에서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다 끝나고 다 고개를 숙이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딴 이제 들어오고 무리뉴 감독이 이제 선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독이다가 손흥민 선수와 만나는 네. 그 장면에서 딱 끊겨버려요. 역시 방송국 놈들. 중요한 장면에서 무슨 말 할지 다 궁금한데, 중요한 장면에서 끊어버리는, 네. 그런 방송국 놈들의, 편집 스킬이었습니다. 네, 이게 왜 퇴장이야? 네. 박사님, 그 부분 3화에 들어갑니다. 그 트레일러에 나오죠? 네, 그래서 그 3화에 들어갑니다. How's about red card? 막 그러면서, Tell me, please.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네, 데니, 퇴장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나요? 네, 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화에서 뭐 어느 정도 스포를 해드리자면 3화에서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 넣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가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토트넘 트레이닝 그라운드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많은 팬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경기장에서 한국 팬들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 원더골 넣었을 때그 장면을 스포티비 중계 화면도 갑자기 들어가요. 장지현 선배가, 양지현 해설위원이 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손흥민 골,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1화부터 3화까지 보면서 유일하게 대단한 한국어거든요. 그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그때 이제 월드컵 하기 전에 서울 광장에서 이렇게 출정시켰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오고,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무사 덴벨레 등등 하고 이렇게 손흥민과 친구들 그래서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의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공항에서 문이 열렸을 때깍 하는 모습 그렇게도 나오고요. 이미수님, 네, 요리스랑 마찰이 있던 거 나오나요? 일단 3화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 뒤에는 나오겠지만 이게 3화가 시간 순으로는 첼시와의 홈 경기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 영어 버전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도 아마존 들어가보니까 서브타이틀 그 자막에 한국어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을 때 한글 자막이 30일날 나왔을 때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그냥 영어 버전으로 봤고요. 근데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주요 단어들 몇개 들으면 대강 무슨 이야기인다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능력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마 뜨면 네 한글 자막 이런 게 나오고요. 영어 자막 있습니다. 영어 자막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영어 자막 아니면 뭐 보자 프랑스어 능력자분들은 뭐 스페인어 능력자분들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자막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단 한글 자막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한글 자막 나오면 같은 아이디로 볼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거기 설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한 화당 몇 분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화당,
45분 정도? 네. 아마존 청결부터 찍었던 걸로, 네,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챔피언스 리그 결승 장면은 나와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포체티노 감독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너무 일찍 경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찍 경질이 되고,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 장면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많이 줄어들었어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컸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화의 반 정도가 되는 거죠. 네. 1화 2화는 노잼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1화 2화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 이야기가 3화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더 3화 쪽으로 이제 먼저 보시면 재밌다는 건데, 1화 2화부터 보셔도 괜찮아요. 45분, 45분, 그 다음 45분이니까, 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하루에 모든 에피소드 다 나오나요? 아니요. 월요일, 그 31일 월요일 날에 1, 2, 3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4, 5, 6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7, 8, 9화. 이렇게 나옵니다. 8월 31일부터, 네. 3화는 손흥민 선수를 위한 다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쪽에서, 뭐, 번니와의 경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하고, 그 다음에 첼시전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레이션으로, 사실 이날 경기에 가장 큰 임팩트는 무리뉴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니었다. 바로 흥민손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리디거에게 네, 그 장면이 나오면서 퇴장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다들 조심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슬기로운 격리 시간, 격리 생활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